유럽에서 인정받은 실력, 프랑스 요리 전문 요리사인 필립. 필립은 입양아, 7살 적,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비행기 구경가자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스위스행 비행기에 태워진 후 필립, 아니 김경원은 자신이 누구인가는 잊어야 했습니다. When I became the first letter for my sister to Switzerland, I was very surprised. Before, I haven't think about Korea, or I haven't think about a lot about my past. Nona? Oh! Hi, guys. 경원 씨가 긴 방황을 마감하고 자신이 누군가 하는 그 고통스런 기억을 마침내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나의 힘, 끈끈한 남매의 정이었습니다. 항상 무슨 때 되면 생각이 나요, 항상. She was always there. And that's, I think that's for me, she was always there for me. 경원이네는 3남매. 5살이 될 때까지만 해도 경원이는 단란한 가정의 막내로 자랐습니다. 경원이의 불행은 부모님의 이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삼남매는 시골의 할아버지 댁으로 보내집니다. 우리 이제 고아야? 누나야, 우리 이제 고아지. 뭐? 누가 그래? 내가 안 그랬어? 경원이 이 자식이 그랬어. 내가 안 그랬어. 동네 애들이. 어떤 새끼야? 누나가 이제 뭐가 고아야? 경원이 너 그딴 소리 하면 진짜 여기다 버리고 갈 거야. 형편이 어렵기는 할아버지네도 마찬가지. 삼남매는 가난한 시골 살림에 천덕꾸러기 애물단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이놈아 자식이! 널 혼동나봐라 이놈아! 어? 이놈아! 어? 야 이놈아! 할랜데 처먹고 이놈아! 어? 흡수 먹자 돼! 무 하나도 양껏 못 먹고 얻어맞았던 그때, 서로가 아니고는 세상 어디에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이가 없던 남매였습니다. 그나마 할아버지 댁의 생활마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삼남매가 고아원에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누나는 동생들을 데리고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10살이던 누나는 할아버지의 돈을 훔쳐 엄마를 찾아가기로 당찬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만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같이 살자 우는 거다. 알았지? 해봐. 아니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 엄마 잘못했어. 우리랑 같이. 엄마. 엄마가 함께 산다고 해줄까. 삼남매는 자신들의 잘못이 뭔지도 모른 채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무주의 할아버지 댁부터 엄마가 있는 외가 근처 수원까지 꼬박 이틀을 거리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있는 곳을 찾고도 삼남매는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만 같아 선뜻 엄마에게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같이 산다고 하면 갈게. 그러니까 너 잘해. 누나가 해. 안 돼. 얼른 가. 누나는 먼저 경원이만 엄마에게 보내고 반응을 살피기로 합니다. 경원아, 엄마! 1년 만에 만난 엄마였습니다. 엄마도 남의 집 식모 노릇이나 해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와 살게 된 수원에서의 생활, 마음은 부자가 됐지만 배고픔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경원이는 늘 자신의 밥을 꾹꾹 눌러 꾀를 부렸다고 합니다. 왜 내 밥만 조금 주냐? 이 새끼 또 오늘은 안 속아준다 너. 누가 모를 줄 알아? 너 자꾸 이럴래? 네 밥 꾹꾹 눌렀잖아 이 돼지야. 막 이렇게 못해줬던 거 막 야단치고 밥 많이 먹는다고 구박한 거 그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항상 가슴이 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삼남매가 오고 엄마의 살림도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워만졌습니다. 그 서양놈들이 그렇게 애들 입번댄다. 그 눈도 감고 기집애랑 두 막내 둘 보내. 아, 마침 그 오누이를 원한다는데 이게 인연이지 뭐냐. 보다 못한 외할머니가 누나와 경원이를 입양 보내자고 엄마를 설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날 안 가. 그거 양코백이들한테 식모살이 가는 거야. 날 안 가. 날 안 가. 결국 경원이만 입양을 가게 됩니다. 누나는 그때 자신까지 보낼까봐 경원이 가는 걸 말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두고두고 사무친 한으로 남을 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가서 누나가 너 혼자 보냈다고 원망하려면 시컷해. 미안해. 그리고 우리 가족 잊으면 안 돼? 미안해. 미안해 경원아. 어머니는 그냥 비행기 보러 소풍을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소풍은? 비행기 보러 안 가? 73년 겨울, 국민학교 입학을 한 달 앞둔 경원이는 그렇게 스위스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경원이를 잊으려 노력했지만 누나는 경원이만 보낸 죄책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입양기관으로 스위스로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고 동생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동생을 꼭 찾고 싶었어요. 찾아가지고 진짜 죽었나 살았나 그것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었고. 7, 8년의 노력 끝에 91년 드디어 경원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93년 꼭 20년 만에 필립이 된 경원이는 한국 땅에 돌아와 가족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필립은 매년 한국을 찾아 누나를 만납니다. 누나, 안녕. 전화해. 네, 전화해. 필립을 찾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었던 누나도 서른을 넘기고 3년 전에야 자신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을부터 필립은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취직이 쉽지는 않지만 필립은 한국에서 요리사로 자리 잡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20여 년간 거부했던 기억, 잃어버린 유년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필립이 자신의 과거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었던 힘은 늘 먼저 그를 찾아준 누나였습니다.